첫 번째 참여자는 천안북 중학교 3학년 문채원 학생입니다. 주제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불협화음이다입니다. 축제에는 역시 큰 박수가 있을 때 가장 빛나겠죠? 축제장을 열어줄 첫 번째 발표자 문채원 학생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실에 필요한 것은 불협화음이다를 발표할 천안북중학교 3학년 문채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모두 모여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리 중에는 어울리는 것도 있고 안 어울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울리지 않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울리는 음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얼마 전 저희 반은 학교폭력을 주제로 반끼리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네이버댓송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는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큰 대회였고 상금도 걸려 있어서 저희 반은 몇 달 전부터 필승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들은 당장이라도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도 나갈 법한 그런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는 얼마 가지 않아 꺾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노래 선정부터 안무 창작까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장으로서 친구들을 이끌어 가고자 가운데서 조율해 보았지만 하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번엔 망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점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완성한 것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것을 친구들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다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지 서로의 의견을 조합하고 배려하며 조율해낸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그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상금으로 다 같이 맛있는 음식도 사 먹었습니다. 모두에게 그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았겠지만 한편으로는 망했다고 먼저 포기해버린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반장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생각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협화음이 난다는 건 우리가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불협화음이 남으로 인해 그걸 해결하면서 경험을 쌓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그렇다면 불협화음은 아름다운 화음의 어머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채원 학생 2부 참여자 첫 번째라 굉장히 떨렸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해주는 모습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5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뽑기를 통해 질문자를 정하게 됩니다. 흰 공을 뽑는 사람이 질문자가 됩니다. 과연 누가 첫 번째 영광의 주인공이 될까요? 네,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과연 누가 뽑힐까요? 첫 번째 순서 박대현 학생. 와, 정말 운이 좋으신데요? 네, 단방에 흰 공을 뽑아내셨어요. 네, 박대현 질문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질의응답 순서인 만큼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네 분 중에서 제가 뽑힐 일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단방에 뽑혀서 조금 놀랐습니다. 회장이 되셔서 이런 주제를 생각하셨다고요? 하셨죠? 그 반장. 아 네. 저도 반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불협화음이 아니라 소리를 내지 않는 학생이 많아서 한번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아이 친구들은 지금 3학년이 돼가지고 다 아는 사이여서 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꼭 한 5명쯤은 소리를 안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한 명 한 명한테 다가가가지고
혹시 너의 의견은 어떻니? 지금 진행되는 게 나쁘진 않니?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냥 친구들은 저랑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때 본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다른 애들한테도 전달을 해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그렇게 하고서 조금씩 섞어서 그렇게 결과를 내놓습니다. 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아까 그러면은 사회자분이 얘기했듯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듣기에 관해서도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문채원 발표자님은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시나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그 친구가 먼저 얘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그리고 절대 표정을 굳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반장이었을 때는 저도 완벽하진 않아서 아이들의 말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아이들은 오히려 소리는 냈지만 화나서 짜증나서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지 다시 그 의견을 낼 수 있게 할까요? 소리를 그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안 낸 경우는 아 그게 좀 표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걔한테 가가지고 너 그 혹시 이게 마음에 걸리면은 얘기해봐도 괜찮아 얘기 그리고 얘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들어본 후에 그거를 다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고 사회자의 말도 잘 들어주신 박대현 학생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발표가 좋았으면 깊은 사색이. 네, 불협화음이 소리를 내고 있는 증거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협화음은 결국은 아름다운 화음을 위한 어머니다라고 했는데 불협화음이 다 소리를 내긴 하지만 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협화음도 이럴 때는 진짜 불협화음으로 끝나더라라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불협화음 형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중에 되더라.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답이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협화음이 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가운데서 중재를 하면서 화해하도록 이끌고요. 그리고 답이 없는 불협화음 같은 경우는 꼭 답이 애들끼리 얘기하다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끌어가면서 제 의견도 내고 이 친구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답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해결 방법인데요. 사실 그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회사의 어떤 부서에도 그런 불협화음을 내는 팀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좀 부서를 이제 같이 이렇게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반에 정말 불협화음을 내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매번 건건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자리를 일단 모면을 하고 어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좋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만약에 다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한테만 아 일단 네 의견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간 후에 혼자 다 둘이서만 얘기를 하면서 너가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너가 그랬으면 좋겠어 너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그렇게 좀 조곤조곤 얘기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리더의 가장 중요한 그 자질을 그 소통이라고 하는데 지금 채원 학생은 정말 아주 소중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할 때 제가 좀 기억해 드렸던 게 표정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메시지에만 주목할 수가 있는데 좀 경험이 오히려 친구들한테 나눠줄 경험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이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는 아까 상황에 대해서 또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또 메시지 전달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속에서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난 표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다가가는지 혹시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일단은 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그 친구한테 먼저 집중을 해서 일단은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저 말을 하다 보면 자신의 표정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마음도 나오고 그럼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아, 이 친구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거를 바로 말로 얘기하다기보다 먼저 좀 자기 마음을 꺼낼 수 있도록 유도해서 아 그렇구나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다가가는 게 다가가서 조용조용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질문이었지만 이런 얘기를 좀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듣는 게 꼭 귀로 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정도 읽고 또 자세도 보고 나에게 몸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찰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관심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하다 듣다 즐기다인데 실제로 듣는 게 뭔지 조금 더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님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